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는 2019년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립니다.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성인부 등 56개 부문에 약 2,300여 명이 참가해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고요.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뜨거운 대회 현장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의 모습입니다. 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죠. 개막식 영상입니다. 창원 구단, 이창원 구단의 모습이고요. 조은영 구단, 네, 또 박정환 구단의 모습도 있네요. 권치스턴 의원. 바둑대회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배 바둑대회가 우리 화성시에서 네, 탄생하게 된 것을 서철모 시장의 개회식으로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네, 전국 바둑대회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양민석 선수와 김사우 선수 간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이 대국은 각자 10분에 초읽 기는 2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네. 뭐, 비교적 이제 속기 대국이죠? 10분에 이제 30초면요. 고도의 좀 집중력이 좀 요하는 네, 그런 제한 시간이고요. 또 아무래도 실내지만 좀 많이 오픈된 장소에서 대국을 치르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국은 단상 위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또 바둑TV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바둑판과 좀 더 집중을 해서 누가 더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프로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 AI를 통한 연구를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 정석들로 초반이 진행될 것 같고요. 개인전은 총 10개 부로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 챙강부를 비롯하여 초등 유단자 고학년부 그리고 또 여학생들을 위한 부도 나름대로 있고 장애인부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부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고등부를 보내드리게 됐는데요. 연구생도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두 선수는 모두 연구생 출신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름을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양민석 군과 김사오 군의 이름을 제가 확실히 좀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네, 연구생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보통 붙이면 저철한데 젖히지 않고 늘었네요. 네, 지금의 느는 수법이 바로 그 AI가 이제 제시하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좀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에게는 또 많이 연구되어 있는 그런 포진이기도 합니다. 네. 또 끊어갑니다. 네, 끊었을 때 일견 되기 네, 좀 곤란해 보이지만 지금처럼 젖혀서 응수하는 수가 있고 이쪽 잡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노리는 거죠. 그러다 젖혀서 변화를 구하고 있고요. 젖힌 수의 의미는 한 점을 희생타로 삼아서 이돌이죠. 이돌의 길을 미리 확보하고 나서 이쪽의 약점을 지키는 네,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두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이고요. 네, 지금도 이제 소리가 들리지만 이게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둑이 치러지면서도 대국이 치러지면서도 다른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소리가 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프로기사와 아마추어가 이제 대국을 한다면 평소 치수보다 이제 덜 차이 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마대회는 이런 조금이라도 이제 주위에 소란스러운 그런 환경이 많이 있거든요.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프로들은 오히려 좀 생소하죠. 그렇죠. 하지만 아마대회 나가면 부가 굉장히 많고 네. 또 어린아이들도 함께하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단 한 판을 위한 그런 대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또 진행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부는 두고 있지만 중등부가 끝났다. 그러면 중등부 다음 시합을 바로 이제 속계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안내 멘트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어린 선수들이 정말 많이 참가를 했는데요. 열기가 대단해서 네. 조기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의미가 큰 대회인 만큼 또 서로 이제 참여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 거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바둑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방과후에서 배우는 어린이들이 진짜 많아요. 네. 이제 학원에서 배우는 어린이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방과후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쪽에서의 그 참가자들이 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부는 어떤 부든 관계없이 모두 일찌감치 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방과후 어린이 바둑부가 따로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네, 전국에 있는 방과후부가 다 나오면은 체육관이 일단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네. 체육관 영상 보았지만 이 시간별로 부가 나뉘어져서 열렸거든요. 저도 딸을 바둑을 꼭 이제 가르쳐서 이대에 네. 출전을 시키고 싶은데요. 네, 제 아들도 지금 바둑 배운 지 이제 2개월이 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빨리 배울 걸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이 대회가 열릴 줄 알았으면 네, 제 2회 대회 때는 좀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유치부에서 우승 가능할까요? 2회 대회 때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직 유치원이겠군요. 7살이 되니까 글쎄요. 내년 대회 때는 홍문표 구단의 아들이 유치원부 결승에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중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진행은 정석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정석이 탄생한 건가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변화이긴 합니다. 이미 이제 이렇게 느는 선택을 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이고요. 조금 더 흙에 젖힌 수로 간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김사우 군은 비교적 어려운 전투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간의 간명한 진행은 이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백이 노릴 수 있는 것은 들여다보고 이제 쉬어가는 것 그리고 이쪽을 덮어 쉬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흙 입장에서도 이제 이쪽을 두면서 네 백을 압박하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바둑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붙이면 젖히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백이 나를 자로 걸치자 흙에 붙이고 백이 젖히지 않고 는 수가 또 새로운 정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전에 혼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젖히지 않고 늘면은 그런 수거든요. 혼났는데 네. 또 흐름이 바뀌었네요.
우변을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상변을 공략할 수가 있어요. 석점이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벌려서 작게 버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살리는 작전을 이제 시도할 것 같고요. 붙이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두 점을 잡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뒀을 때 붙이는 게 싫다면 한 칸 띄고 두 칸 띌 때 날일자로 씌워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백이 흑사소점을 어떻게 공격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꼭 잡으러 갈 필요는 없어요. 살려주더라도 선수를 뽑고 다시 이쪽을 끊어가면서 늘어가게 되면 우변을 이제 좀 축소시킬 수 있거든요. 네. 한 칸 또는 두 칸을 고민할 것 같은데요. 네. 이쪽 한 칸은 조금 이제 압박감이 덜해서 좀 느슨하게 좀 느껴지고요. 이쪽 한 칸을 띄어서 조금 더 흑에게 압박감을 실어주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가 일감이긴 했는데 이 막상 붙이는 수가 까다롭네요. 늘고 젖힐 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형태는 날일자로 갈라와서 이렇게 늘게 된다면 이 붙이는 수와 이렇게 느는 수가 맞보기가 돼요. 네, 그렇네요. 백이 바로 조여갈 수가 없죠. 부분적으로는 양자충으로 흙이 걸리지만 자충이 차는 바람에 백이 먼저 잡힙니다. 그쪽으로 먼저 투자를 합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수법인데 이 수는 흑의 반격이 일단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이쪽이나 아하. 이쪽. 네. 백도 기세로 밀어야 하는데 그때 나와 끊게 되면 이 싸움은 백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거기까지 밀어갑니까? 백도 나와 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끊어갈 수 있어요. 네, 기세로 끊어갈 수 있었으나 네, 김사구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참았습니다. 한 번 일단 참았어요. 되게 젖혀갈 때 이제 끊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양분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띄어서 지킨다면 서로 이제 타협인데요. 흑도 느는 자세가 좋아서요. 우변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젖히고 싶은데 지금 젖히기엔 무리 같으니까 먼저 상변 쪽으로 네. 손을 돌렸습니다. 상당한 고등수법인데 이런 거 젖히면 이제 젖히고 또 젖히고 이런 수들을 이제 먼저 쌓아놓고 나서 이곳을 이제 결행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쪽으로 반발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치고 있는다면 이 요석 두 점을 거의 제압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일단 늘어서도 둘 수 있다라고 김사하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응원군이 생긴 만큼 보다 더 자신감 있게 이제 젖혀가고 있고요. 이거 전투가 불가피한데요. 차이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치고 있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는다면 이 탈출로가 좀 불편했는데요. 미리 교환되어 있으니까 입구자로 탈출이 가능하죠. 그러네요. 늘어서 좀 간명하게 처리하겠다. 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요석이긴 합니다만 백두의 저침이 워낙 좋아서 이미 보상을 좀 받아 놓은 상태거든요. 네, 양민석 군이 아주 영리하게 지금 비껴나가면서 정면 충돌은 피했습니다. 네, 또 두 점이 요석이니까요. 잡아서 일단은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준다면 이제는 우변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백 여기까지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네, 뭔가 강력한 침입이죠. 여기 네. 끊는 수도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뛰어 들어가는 싸움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대국 내용을 보니까 역시 연구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 실력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못 들어갑니까? 이것은 그래도 좀 왜냐면 여기가 단수도 선수지만 여차면 이렇게 끊어서 밀어서 선수할 수도 있어요. 건너가는 것도 엿볼 수가 있어서 자신감 있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양민석 선수는 이제 양민석 군은 이 정도로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것을 들여다봤죠. 지금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보통이라면 단수 교환을 하고 막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기술 들어갑니까? 뭐 묘한 타이밍에 붙여가고 있는데요. 막을 수도 있지만 이거 뭐 끊어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네, 세게 가는 거죠. 세게 갑니다. 끊는 순간 일단 여기 잡는 거, 젖히는 것이 생겼고 이쪽 갈라가는 게 상당히 신경 쓰여요. 백도 일단 단수 치고 들거나 해서 일단 이 요석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일단 실리적으로는 백이 득점을 하고요. 대신 이제 이 중앙 쪽의 열붐을 어떻게 타결하느냐. 네,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보면 찝는 것도 있겠네요. 아예 찝어버려서 네. 느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찝네요. 흑이 여기서 느는 것은 이곳을 끊겨서 꼬부릴 수밖에 없는데 미는 순간에도 맞보기 걸려요. 붙임과 축이요. 그래서 여기 느는 것은 안 돼요. 이어야 할까요? 네, 이어야 되죠. 네, 백이 느는 것은 뭐 분명한 선택이 되겠고요. 또 한 칸 뛰어들어가면서 네, 이 돌과의 연결 그리고 백돌에 대한 양분을 지금 시도하면서 이곳이 다음이 좋죠. 백 여기까지 두고 버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 끊는 수도 볼 수 있고요. 네, 버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일단 우변을 백이 잘 깼어요.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백이 앞서 나가는 국면이 되었고 흑이 바로 타격을 입히고 싶은데 여기 끊는 게 통렬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해결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입구자로 좀 기대면서 해결을 하는데요. 지금 장면에선 백은 이곳을 꼭 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살아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쪽을 좀 돌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중앙으로 갑니다. 우변은 댁이 꽤 큰 집을 내면서 삶을 구했네요. 네, 상당히 잘 타개가 됐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붙이는 수가 상당히 매서웠다. 네. 좋은 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기 발랄한 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흙에 큰 집이 없어요. 네, 백은 이제 귀의 실리들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좌상기, 좌하기, 그리고 우하기까지. 우변, 우상기까지 이제 도처에 큰 실리는 알지만 이곳저곳 정말 알뜰하게 집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요. 반면에 흙의 집은 이제 이 두 점을 잡은 이 일대, 그리고 좌변이에요. 좌변의 모양을 이 공격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키워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칸을 뛰어 들어가는데요. 흙도 이제 주위가 단단한 편이니까 뭔가 붙여서 끊는 것 노리고 싶은데 또 하나는 여기도 좋아요. 이쪽을 붙여가서 네, 정리라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수보다는 이제 강수는 아니지만 네, 이것도 있었겠네요. 붙이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도 이거 상당히 강력했겠네요. 이수도. 네, 근데 건너붙이는 맥점은 기본적으로는 좋은 맥점이 되겠습니다. 백이 빠지는 것은 무리일까요? 네, 여기 빠지는 것은 이곳을 밀려서 이 배부침이 생겨요. 그럼 여기 지켜야 되는데 그때 뛰게 되면 두 점이 잡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둔 겁니다. 미리 손해를 보면 이렇게 잡는 자세가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네, 좀 작게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백은 이 입구자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벗어나는 진행이 이제 보통이 되겠습니다. 공격권에서 벗어나면서 공격적으로 갑니까? 그 수는 글쎄요. 이 미생이 떠있는 돌이잖아요. 이거 한 방 맞으면 안녕이 없어요. 네. 아, 그 자리 가네요. 네. 그렇다는 것은 흙이 이런 식으로 씌워서 난곰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약간 무리인데요. 네. 사실 항상 고민되는 게 백이 침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두지 않으면 흙의 집을 지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네. 그 중앙은 한수에 안 잡히니까 들어가고 싶거든요. 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형세를 좀 판단해 본다면 백도 그냥 이 정도 벗어나는 정도로도 충분했어요. 그 이 중에 하나가 흙이 이쪽을 지키더라도 이 하변 쪽이 백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 실리와 하변 발전성을 토대로 보다 더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좌변 쪽에 침투를 이제 강행했고 흙의 맹공을 견뎌내야 합니다. 아, 전체를 보는 게 참 어려운데 사실 중앙에 나를 찬 좋은 자리인 거 알아요. 알지만 집이 된 자리 아니니까 좀 망설여지거든요. 네. 전체를 보고 선택을 해야겠네요. 거기에 또 붙여갑니까? 보통 붙이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약한 돌에 붙이면 네, 그 손은 좀 흐름을 탄다고 해서 잘 나오진 않는데요.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입구자 가면 미는 것도 거의 준선수라서 이게 흙 입장에서의 최악은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연결 안 시켜주려면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올인이잖아요. 이로 잡으러 가는 건 완전 올인인데 이 대마불세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네, 잘 못 잡는다는 그런 감각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러나 지금의 선택은 올인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닐 수가 있어요.
중앙쪽 백돌과 연결되면 흙이 한 게 없죠. 네, 그것은 흙 입장에선 최악인데요. 이 붙임수로는 그냥 날일자 정도 두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자리 당했으면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아, 빈상각. 아, 이거 아직 기회는 좀 있네요. 이게 여기 돌이 와서 날일자까지 일단 갈 수는 있거든요. 네. 잘 나갑니다. 네, 이 수는 입구자로 나가는 게 정수였는데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흙도 덱을 갈라갈 수 있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거 끊으면 그냥 이거 늘어서 두겠다는 생각이에요. 중앙쪽 백대마 생사에 승부를 거는 거겠네요. 네, 점점 주위 흑돌들이 오면서 이 돌이 상당히 위험해지죠. 이건 꽤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 이렇게 흐르밀러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좌변에 침투한 게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상당한 실착이에요. 밀어서 이 돌이 오게 해서 날일자가 생겼잖아요. 그냥 입구자 같으면은 여기 두는 것은 아주 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디딤돌이 없으니까요. 네, 이 바둑은 여기 뭐 축이죠? 네, 안 될 수는 없고 대혼돈의 격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뭐 화끈한 네, 대규모 전투가 나오겠습니다. 흑과 백의 기세가 충돌했습니다. 근데 이게 집이 많은 입장에서는 이런 좀 대규모 전투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성전을 치를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보급이잖아요. 식량이잖아요, 식량. 근데 이미 집이 많다는 것은 이제 식량이 많다는 건데 아... 굳이 대규모 전투로 이 전투를 끝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오래 가면 되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까. 근데 지금은 양민석 군이 집이 많은 상황에서 네 대규모 전투를 펼쳐가고 있고 흑 입장에서도 여기를 이제 가르는 것도 이제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흙의 안위를 먼저 좀 챙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긴박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의 승자 누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바둑인들의 축제, 제1회 대통령대 전국바둑대회입니다. 전국바둑대회 결승전, 양민석 선수와 김사우 선수 간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스러운 또 자리에 올라온 두 학생이고요. 고등부 지금 최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강의 고등학생이 과연 누구냐? 근데 바둑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치열하면서도 이 두 고등학생의 상당한 실력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돌과 돌이 얽혀 있는데요. 어떤가요? 5대5 싸움인가요? 네, 지금 뭐 이런 바둑은요. 5대5라고 보시면 마음 편합니다. 일단 이 대마가 살아야 돼요, 백은. 대마가 살게 되면은 백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이 돌도 걸려있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두어 가게 되면 역시 미생마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 요석을 잡으면 되는데 흙은 이어가겠죠. 막상 잡을 수가 없네요. 네, 장문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씌워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은 우형이지만 흙이 한 점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엄청난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자리를 늘게 된다면 백은 이쪽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안위를 먼저 확보해 두고 나서 이쪽으로 탈출을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기대면서 탈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 거기까지 갑니까? 힘이 장사인데요? 아, 그거 어, 됩니까? 거기까지요? 그거 됩니까, 지금? 어, 이거 담명될 수도 있겠어요. 네? 아니, 지금 이걸로는 여기 일단 두고 나서 너무 알뜰하게 살았잖아요. 이거 나가면 못 잡아요, 이 돌은요. 그 돌만 살면 백승인데요. 네, 근데 오히려 좀 이곳을 막으면서 그걸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네, 엄청난 결정을 했어요. 심장이 튼튼하네요. 이거 뭐 수상전의 양상인데 이렇게 찝는 수가 있나요? 어, 찝는 수가 좋은 수네요. 이거 찔러가는 것은 자충에 걸려서 이거는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끊는 것은 찝어서 응수하겠다. 또 뭐 찔러서 뭐 이런 이쪽이 급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근데 이 수상전 아슬아슬한데요? 백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어, 백이 강력한 어, 수를 들고 나왔는데 네, 양민석 군 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장사예요. 그렇다면 이게 좀 성급했을까요? 강경 선수인 줄 알았는데요. 네, 이렇게 두더라도 사실 이 수상전 백 입장에서 골치 아팠거든요. 그렇죠. 아, 끊어요. 끊어가면은 이어서 이곳을 끊으면 단수를 칩니다. 날 때 이렇게 치면 이 돌을 살아갈 수 있죠. 여기서 흙이 느는 강수가 되면 좋은데요. 이 수가 이곳에 있게 되고요. 늦추는 순간 잡힙니다. 그래서 바로 메워야 되는데 이 형태는 백이 하나만 젖혀놓는 순간 수가 늘어서 아... 수상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돌아갔고요. 백은 이제 살려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극적 타협이네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흙이 여기에 다시 끊어갈 수 있느냐. 네, 이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바둑이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타협이 또 된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고등학생이 상당히 지금 재밌고 수준 높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의 대위기였는데 한 칸 뛰는 수로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네, 이 한 칸은 사실 부분적으로는 엄청난 묘수였습니다. 지금 좋은 수였어요. 네, 오직 그 수였죠. 네, 자 이제 다시 끊어가면서 이쪽 대마에 대한 꿈을 꾸고 있죠. 이쪽은 살려줬지만 중앙은 아직 미생이다. 그리고 이쪽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 흙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 젖히는 순간에 백이 끝까지 잡으러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뒤로 받아주는 순간에는 이곳이 선수라서 백이 살아있어요. 자, 중앙 쪽 백대마의 사활이 승부와 직결되겠는데요. 이게 있나요? 아, 그런 수가 있나요? 와, 이게 있나요, 어. 지금? 아, 그런 수가 있습니까? 아, 이거 좋은 순 끝나겠는데요? 야, 이거는 오늘의 묘수인데요? 어, 수를 진짜 잘 보네요. 여기가 아, 못 이었어요. 지금 잡혔거든요, 지금. 어, 세상에. 이렇게 끝내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어서 네. 아, 이게 와, 무슨 일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네, 잡혔어요. 이거는 이 두 점을 못 살립니다. 네, 너무 빵따내미 마음이 아픈데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었을 때 젖히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찝고 나가는 순간에 잡혔어요. 마찬가지로 야. 끊어야 되는데
술을 무지하게 잘 보네요, 양민석 군. 최획기가 20초거든요. 네. 20초 안에 저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상당한 지금 빠른 수익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대마 모두 타게 했죠. 네, 지금부터는 뭐 안전 운행만 하면은 네, 골인 하는 거죠. 백이 금신 걱정이 사라졌어요. 집은 압도적으로 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집으로 대항하기는 힘듭니다. 귀를 지금 이쪽에 좌상기 우하기 이쪽도 있고 변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귀하 변을 다 가져오고 있으니까 흑이 뭐 집으로 대항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중앙수 탈출만 하나 싶었는데 단수 진수가 기가 막힌 수네요. 네. 아주 좋은 수를 찾아냈습니다. 중앙 쪽이 백이 시달림 없이 살아갔습니다. 네, 이제 김사군은 뭐 최대한 강하게 두면서 역전을 도모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백의 응수들이 빈틈이 없습니다. 결승까지 잘 올라왔는데요. 네, 이것도 저처럼 이으면요 그냥 백이 건너가 버려서. 이거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이쪽 단수치고 네 뭐 밀어가기만 하더라도요 아니면 호구만 치더라도 간명하게 백의 승리로 가는 그림인데 지금 어디 둔 거죠? 아 그거 치는 것입니까? 뭐 팻감만대 얘기입니까? 저 수는 글쎄요 뭐 바로 팻감으로 사용해도 되는 수였는데 뭐 팻감도 볼 겸 시간 연장책의 의미가 좀 강하다고 봐야겠고요. 네, 지금은 백이 도초에 이제 얻어놓은 실리를 통한 우세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중앙 쪽 타계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여기 뛰고 찌르고까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단수까지 이어진 이 수익기는 네, 상당히 지금 경이로웠고요. 네, 시간이 있으면은 볼 수 있는 수지만 시간이 20초였거든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봤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번뜩이는 수익기를 가지고 있다. 또 이쪽도 기분 내려고 하죠. 이렇게 다 활용을 해버려서 네 그리고 하변 도보리면 잘 두네요. 네, 뭐 이렇게까지 안 둬도 돼요. 사실은 안전 운행을 하더라도 네 어쩔 수가 없죠. 반발을 하고 싶어도 여기 두 점 잡히면은 전부가 무너지는 거니까 지금도 혹시 반발하게 되면 바꿔치기의 양상이 될 텐데 일단 중앙이 꽤 크게 느껴져요. 이쪽은 계속된 활용이 이제 나오니까요. 기분 좋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점을 드러내는 손길에 힘이 없죠. 지금 현재 형세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승부수? 거기까지 합니까? 네, 지금 이런 거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무리수일 수 있는데 뭐 이런데 날짜 건너붙이는 자리의 뒷맛을 노리면서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가는 겁니다. 뭔가 크게 이득 보지 않으면 흑이 불리하기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네, 뭔가 여기 약점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건너붙여 가죠. 젖힌다면 끊어서 D
뒤로 돌려쳐가지고 이쪽을 봉쇄하는 과정을 이제 가져가겠다. 100도 지키면 감명했는데 자,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엄청난 기세를 내뿜고 있는 양민석 군이 되겠어요. 저는 뭐... 무서워서 지켰을 것 같거든요. 네,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이것도 100이 어찌가나면은 되는 그림이고요. 네, 지금은 약간 좀 간명한 쪽으로 선택을 했죠. 이 한 점을 이제 치게 될 텐데 늘고 나서 뚫어가면 잡아서 살고요. 이제 이었을 때는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 수상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일까요? 이 수상전은 어지간하면 잘 안 되거든요. 이쪽이 자충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여기 찔러도 이을 찌를 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로 메워서 자충이에요. 그래도 김사훈은 이봐도 역전할 길은 이제 이도를 데려잡는 길밖에 없다라고 보고 네. 최대한 강하게 둔 것이고 상대방이 이렇게 양보를 해주길 좀 바라는 거죠.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면 이제 뒤를 틀어막아서 득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을 늘게 되면 다 옆에요. 자, 이렇게 되면 김사부 선수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승부수가 통했고 좀 다시 손길에 힘이 좀 생겼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뜻일까요? 네, 또 패를 걸어가고요. 막는 그림. 네,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지금. 이 패를 지는 것이 전혀 리스크가 없죠. 살고 하고 이것을 때려버리면 이거는 100의 승리다.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대마가 잡히지만 않으면 100승인 거죠? 네, 여기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따내는 순간 여기도 못 살아있으니까 그 선택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0이 살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붙이면 잡히니까요. 네, 살고 따내는 순간 네, 이것은 집을 한번 세워보아야겠지만 양민석 군의 승리가 유력시 될 것 같습니다. 버텨요 그래서요? 귀는 잡히는 게 남아있는데요. 이거 잡으면? 뭔가 이쪽이 들으니까 혹시 중앙 쪽을 노리고 대마. 있나요? 네, 이거 대마 괜찮냐? 이거 대마 괜찮냐는 거죠. 이 형태는요, 젖혀서 두더라도 끊어요. 나갈 수가 없는 게 환격이 됩니다. 그러네요. 두 점을 끊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글쎄, 이수는 일단은 지키더라도 호구로 지키는 게 네. 집으로도 손해가 없었고 연결고리가 있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수였거든요, 호구가. 네. 바둑 많이 이길 필요 없으니까요. 네. 근데 한 집은 만들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한 집 아슬아슬하거든요. 연결이 입구자 두면 되나요? 이렇게 두면 됩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면은 끊을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요. 네, 이렇게 치는 순간에 못 빠져나가죠. 그나마 이 연결을 보고 있었네요. 네. 정말 스웨키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 네, 그 연결을 보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연결 수단까지 보고 있었을까요? 또 이제 활용하는 정도로 이제 그쳐야겠고요. 과정에서 여기 집이 조금 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귀를 살아야 되고, 근데 선수를 백이 가져가네요. 이쪽 밀어가거나 나릿자 이 자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집을 보시면 둘넷 여섯 열 열두 열넷 여덟 마만 마흔네 집 45가 정도 나는데 열 열두 열넷 스물 네, 145가 넘어가요. 네. 아, 중앙 쪽에 백이 연결하면서 이렇게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선수가 돼서 제법 더 불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선수를 백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네. 흙이 먼저 들 수만 있으면 이제 추격할 수 있는 국면인데 이 자리를 백이 두는 흐름이라서 그나저나 양민석 군이 이게 짧은 초읽기인데 상당히 수를 잘 보네요. 네. 20초의 달인이겠어요. 네, 20초죠. 네. 20초 초읽기인데 수읽기의 속도감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이바둑의 승패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죠? 네, 몰입하고 있어요.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요. 어차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기 자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바둑과 거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상태는. 가장 높은 경지인 무라일체인데요. 자, 여기 젖히는 거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기게 되면 이거는 바로 역전이 되죠. 네, 그래서 지켰군요. 백이 손을 뺐으면 흙이 일선 젖히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백이 지켜두었습니다. 네. 집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끝내기 과정은 아주 괜찮네요. 네, 역으로 한번 밀어보고요. 이 자리는 선수가 확실치가 않네요. 안 되네요. 이렇게 받는 수가 있어서. 아, 그러네요. 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 이런 좌상기나 뭔가 이런데 묘수가 있으면 또 희망이 있겠는데요. 뭐 여기에서 묘수가 있을 가능성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두어가는 약간의 이제 수법은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두는 것은 끊어서 이거는 대량 득점을 하는 것이고 있게 되는데요. 네, 약간 뭐 딱히 할 만한 건 없습니다. 네, 마지막 조상기 쪽 한번 건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면에서 간명한 거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붙이는 것도 있어요. 아, 대붙임의 묘수네요. 이렇게 둬서 빠져나가 놓고 나서 있게 되면은 수상전에서 이제 흙이 안 되죠. 네. 흙이 쉽게 가선 안 된다 보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쪽의 승부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놀라운 것이 두 이제 고등학생이 정확하게 형세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양민석 군과 김사우 군이 지금의 형세를 정확하게 읽고 김사우 군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안 되는 수법이에요. 네, 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대기 뭐 이렇게 받는 게 좀 더 깔끔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건 치중과도 이제 뚫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뒤로 있는 과정에서 크게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흙이 계속해서 바둑판을 어지럽게 만들면 흙은 뭔가 승부를 걸어간다면 백은 최대한 간명하게 판을 정리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네, 이게 다 이어져도 안 돼요. 다 이어져도 수상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백수가 뒷수가 너무 많아요. 흙은 하나, 둘, 셋. 다섯 수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이 바둑의 종착역을 알리는 그런 좌상기 마지막 접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양민석 군은 본인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렸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과 같은 수익기와 운영. 네. 네, 여기서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네. 복귀를 할 텐데요. 사실 일단 흑의 장에서는 이수를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었고요. 네, 그러네요. 뭔가 그때가 참... 찬스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 단수가 일단 거의 결정타였어요. 아, 거기는 정말 명수 뭐랄까요. 이 장면에서 이런 네. 수가 책에 나와도 될 만한 장면이었어요. 네, 여기 뛰는 수. 네, 이 바둑은 백의 묘수가 네. 정말 많이 등장했네요. 네, 상당히 잘 둔 한 판이었고요. 네, 김자수가 김사오 군이 이게 좀 아쉽다라는 복귀 내용이지만 사실 여기서는 그다지 할 게 좀 띄워야 되거든요. 막는 것은 단수 쳐서 띄워야 되는데 네. 뭐 어지간한 빅 잘해야 빅 아닙니까? 빅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빅나도 안 되죠. 근데 빅이 이게 그냥 빅이 아니라 패빅인데 꽃놀이 패니까요. 안 돼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여기 봐야 돼요. 입구자 두니까 사실 일견 백이 곤란해 보였는데 네. 이 뛰는 묘수로 인해서 백이 타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돌을 걷고 승부처 장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사오군도 상당히 잘 뒀어요. 잘 뒀는데 뭔가 찬스가 나왔을 때 그쵸, 거기 뒀어야 네. 돼요. 네. 역시 그 자리군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행마를 시도한다면 뭐 갈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라가거나 갈라가는 순간에 백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 진행이면은 백도 위험했겠어요. 네, 이게 좀 과했습니다. 이수가 좀 과했어요. 백이 욕심을 부렸는데 이 진행했으면은 양쪽이 백에 갈라지면서 어느 한쪽이 네,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어깨만 짚어도 이거 나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이 날짜를 갔어야 돼요. 네. 이 날짜를 갔어야 됩니다. 네. 지금 어깨가 좋아요. 여기 도망가면요. 살려주고 그냥 이렇게만 눌러가도 되게 들어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둬야 되는데 저침이 좋아서 네, 역시 그래서 두 선수 찾아내죠. 네. 잘 주네요. 아, 이 진행이 좋았다라는 의견을 네.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실전에 그 아쉬운 선택으로 인해서 네 백이 다 타기가 되면서 네 네, 이 바둑은 백이 놀라운 수익기 실력을 뽐내면서 2개의 승을 거둡니다.
네, 제1의 대통령배 고등부에서 양민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말 기쁠 것 같은데요. 네, 뭐 우승도 우승이고 사실 아주 경이로운 바둑 내용, 실력을 뽐냈습니다. 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는 2019년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립니다.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학생부, 성인부 등 56개 부문 약 2,300여 명이 참가해서 지금 엄청난 바둑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역시 제1회 대통령배 타이틀인 만큼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회 현장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바둑TV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승단전 이벤트 행사장입니다. 네, 역시 이현욱 프로와 유승희 캐스터의 그 호흡이 상당히 인상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승단전은 승리하면은 원하는 네. 단을 부여하는데 이번 이벤트는 승패와 상관없이 참여만 하면은 선물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하오정 프로의 모습도 보이는데 상당히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네. 보이네요. 바둑TV에서 특별히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1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특별 대국이죠. 미래 정상 대결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김은지 어린이가 만났습니다. 네, 그 김은지 양은 한국기원 소속 연구생이고요. 1조 출신이에요. 그 6학년인데 지금 1조를 넘나야 된다라는 네. 것은 사실 엄청난 기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박정환 구단과는 오늘 대국 정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은 각자 10분의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지고요. 김은지 양이 덤을 제공하지 않는 정선 대국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사실 오늘 김은지 양을 보니까 제 6학년 때 생각나거든요. 그때 어땠나요? 그때 사실 그 어린이 대회 중에 하나인 혜태배를 우승하면은 그 이창호 구단과 그 지도대국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것은 뭐 엄청나게 큰 영광이자 의미가 있는 또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좀 기억이 좀 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석점을 깔고 뒀어요. 석점을 깔고 뒀는데 오늘 김은지 양은 이제 정선으로 두는 네. 그런 실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창호 구단이 그때 첫 수를요. 네. 외목을 뒀어요. 외목을 둬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외목? 그때 당시 외목은 사실 안 쓰는 수법이거든요. 안 쓰이는 수법이었는데 외목을 두길래 순간적으로 이제 전투력이 좀 올라가면서 막 싸우다가 대마 다 잡히고 참패를 당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오늘 김은지 양은 어떤 내용의 바둑을 보여줄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제가 새로운 정보 얻었는데 크라운 혜태배가 현재 열리고 있고요. 네. 또 우승자에게는 역시 이창호 구단과의 특별 대국 기회가 주어지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홍미표 구단이 혜태배를 네. 우승한 적이 있다라는 네. 그 은연중에 지금 자랑을 하신 게 아닌가. 아직도 그거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전통을 자랑하는 네. 또 어린이 대회거든요. 요즘 자랑도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해야 돼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승자 출신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네. 한 번을 해본 게 어딥니까? 어린이 때 한을 한번 풀었죠. 김은지 어린이는 각종 어린이 대회는 물론이고 네. 경력이 너무 화려한데요. 그렇죠.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자면 우선 삼성화재배 바둑 꿈나무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남녀 구분이 없는 종목이었어요. 네. 거기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고 최강 어린이임을 증명은 했고요. 또 할인배 프로자 국수전 본선 진출한 적이 있어요. 네, 프로모드에서도 많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보통 프로대회는 참가하려면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데 할인배 아마 여자 국전에서 우승을 하면 또
여자구수전에 예선 참가할 수가 있는데 네. 예선에서 박태희 선수와 김경훈 선수를 꺾으면서 네.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었죠. 네, 상당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연구생 1조라는 것은요. 그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연구생 1조가 네. 여자 연구생 1조인가요? 아니면 통합인가요? 아니요. 네, 통합이죠. 통합인가요? 네, 남녀 합쳐서니까 그것은 자기 동나이뿐만 아니라 한참 위에 오빠들과 상대해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네. 그러니까 천재소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연구생 제도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는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 연구생 시절을 겪었는데 네. 그 당시 1조에 박지은 구단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전무후무한 1조라 들었는데 아, 김은지 어린이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네. 1조에 속해 있군요. 그렇죠. 박지은 구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자 연구생이었지만 남자 연구생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었고요. 또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 입단대라고 하죠. 네. 여자 입단대가 아닌 일반 입단대에서도 충분히 입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이제 받았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김은지 양도 지금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포석도 역시 삼삼 침입을 서로 간에 이제 위쪽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은 좌변, 흑은 이제 하변과 우변 쪽을 구성하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오늘 김은지 양의 그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보고 싶을 거예요. 네. 뭐 본인 어렸을 때 생각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박정환 구단은 뭐 입단도 굉장히 빨리 했고 입단하자마자 성적도 좋았고요. 누구나 다 박정환 구단이 1인자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남다른 재능을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또 90년대생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서 한동안 이제 상대할 기사가 없었고요. 최근에 와서야 이제 신진서 구단이 1위자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은장도 이제 떨릴 텐데 생각보다 그 착수하는 손놀림이 좀 자신감이 느껴지고요. 지금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떨려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정환 구단과 바둑판을 맞이하고 앉으면 그 자체로 너무 즐거워서 네. 승패 상관없이 참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대회 뭐 부문도 많고 이벤트도 있지만 하이라이트예요. 박정환, 김은지 이 매치는요. 현재 최강자와 한 명의 천재 소녀의 대국이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박정환 구단과 한 번도 대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제가 박정환 구단을 두려면 네. 많이 이겨야 돼요. 아, 운 좋게 뭐 예선전에서 한번 예선전 안 나오니까. 박정환 구단 늘 시드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많이 부럽습니다. 좀 올라가야 붙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제 평생의 소원 중 하나인데요. 아. 박정환 구단이 입단을 갓 했을 때 한번 연구실에서 그쵸? 그때 당시 같이 연구생 생활을 했잖아요, 연구실에서. 네. 그때 한번 기회 누렸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신진서 구단과 대구를 한 차례도 못했어요. 한 차례도요? 네. 뭐 비슷한 맥락이죠. 네. 또 기회가 오겠죠? 자, 지금 진행 어떻습니까? 무난한가요? 네, 상당히 무난하고 물 흐르듯 지금 돌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김은지 양이 상당히 포석을 안정감 있게 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흙이 다가서는 방향이
현재는 아래쪽으로 향했는데 반대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선택은 역시 이쪽 우아기 쪽이라기보다도 이 번지는 이 하변 쪽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도 비슷한 맥락이죠. 이 라인이 백돌이 오게 된다면요. 하변이 입체적으로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수의 작전은 하변 쪽을 좀 입체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이었고 이쪽으로 두었더라면은 이제 우변 쪽이죠. 이쪽 상단 쪽의 흙 진영을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가겠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유블리보다는 본인이 키우고 싶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흙은 지금 하변 쪽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장면이 이수를 안 두면요. 흙이 늘었을 때 붙이면 젖히고 막고 치고요. 이럴 때 틀어막는 것이 상당히 두텁죠. 네, 제격이네요. 그래서 지금의 진행을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진행은 안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방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밀어가는 게 또 너무 좋아요. 혹은 날일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서로 날일자가 되는 자리, 흑이도도 날일자죠. 이 자리는 쌍방간의 대세점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좋은 자리 흙이 차지합니다. 자, 지금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흙이 두면은 베개 모양이 확 축소가 되죠. 베개 두면은 계속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우 단도 지금 장면에서는 뭔가 삭감을 하기엔 너무 깊고 이 정도 띄워두자니 약간 느슨해서 계속해서 키워갈 가능성이 있어요. 침투. 이 수법은 상당히 어려운 스킬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 교환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교환하면 자연스럽게 늘어서 원하던 자변 쪽의 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눈의 가시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흙이 마음 놓고 계속 못 키운다는 거죠. 지금 이도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선수로 원하는 것을 얻었고 계속 붙여가서 키울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이곳만 뛰더라도 두고 싶은 두 군데를 모두 두었다. 그런 생각인데요.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네요. 네, 상당히 껄끄럽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안 두자니 나와 끊는 게 통렬하거든요. 네. 김은장이 지금 이 응수타진을 어떻게 받아낼지 첫 번째 이제 궁금한 장면이 나왔네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요? 이렇게 과감한 선택이 있습니까? 좋은데요? 오늘 뭔가 느낌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런 느낌은 거의 뭐 초일류 기사들끼리 뒀을 때, 둘 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무섭잖아요. 네. 이렇게 씌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과감하게 씌어갔어요. 양은 이 생각에 여기를 밀고 나오면 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거 내가 써줄게. 이 자리는 사실은 거의 천하의 명당 자리라서, 백도 둬야 되거든요. 그때 늘게 되면요. 지금 잡힌 형태는 꽤 크게 들어갔죠. 그러네요. 이 미는 교환을 얻어냈기 때문이죠. 이 정도라면은 백이 이쪽도 노릴 수 있고 괜찮은데 이 교환이 되어버리면 조금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잘 받아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끊을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좀 무리가 되겠죠. 네. 첫 번째 문제를 재치 있게 풀어나가는 흙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의 응수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자 이제 좀 분해하고 좀 분해하고 네. 다시 그러니까요. 이 자리로 향하는 박정환 구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감각은 정말 그 천부적인 그런 또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안 떠올랐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장면이었는데 김문장은 서슴없이 쉬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좌변 쪽에요. 베개 모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삭감을 가네요. 네, 삭감을 가죠. 삭감을 이제 가는데 이 돌이 뭐 그렇게 잡힐 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마들이 나오고요. 날짜로 받는다면 붙여나가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뭔가 이 날짜 틈, 그러니까 이렇게 큰 턴 혹은 이렇게 큰 턴, 끊는 약점도 엿보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고요. 이렇게 찝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젖힐 것인지, 뭐 늘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은 뭔가 이제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하듯, 그래. 문제를 내주듯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해답을 제시하면서 지금 스승을 선생을 놀라게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참 보기 좋은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지도대국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념대국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김문재양이 제대로 받거나 혹은 더 생각지 못한 좋은 방향으로 받아치거나 하면은 솔직히 상당히 흥미로워집니다. 네. 더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어지고. 그렇죠. 이 대국은 승패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아주 잘 되고 있는 김문재양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박정환 구단을 장구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침착하게 한 칸으로 받아두네요. 네. 뭐 정수라고 보여져요. 날짜 갖다가 여기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붙였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젖힐 때 끝놓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칸 낮은 형태니까 무조건 따내죠. 날일자일 때는 단수가 아파서 고민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요. 이 붙이는 활용은 이제 흑입장에서는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치받고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젖혀 있는 게 선수가 아니죠. 딱 호구 모양이라서.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칸 띄어져 있으면은 끊는 약점이 있어서 끊고 나가는 약점이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공간인데 계속 해보면은 이렇게 꼬부리는 게 선수가 또 들어요. 막혀서 이거는 반격을 당하죠. 그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는 어찌됐건 간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요. 행마를 해야 되거든요, 행마. 도망가지 않으면 이제 잡히니까요. 어떤 멋들어진 행마를 보여줄지. 뭐 일감은 이제 날일자 정도가 일감이긴 합니다. 한 칸은 들여다보는 것이 제격이라서 씌움을 당하거든요. 네. 네. 김문재양은 반대 날일자. 이 수도 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끊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백도 이제 끊기면 조금 그러니까 밀어가는 진행이 자연스러운 진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여자 바둑계는 현재 한국 바둑이 한 발자국 혹은 두 발자국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최전구단의 전성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중일 간의 정상과의 대결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뭐 중국의 위징, 뭐 일본의 후치사와 리나, 분명히 훌륭한 기사들이 있지만 최전구단이 그쪽과 비교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미래를 본다면 일본에는 이제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스미레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미레라는 지금 대형 신인이 등장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요. 이미 특별 입단을 했죠. 한국에는 이제 김은지 양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는 이제 얼마 전에 스미레 양과 또 대국을 펼쳤던 우이밍이라는 또 어린 소녀가 있고요. 네. 이런 소녀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5년 뒤 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는 일본 기원의 영재 특별 채용 추천 기사로 올해 4월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그 뒤로 실력이 다소 약하지 않나 싶었는데 폭풍 같은 성장을 해서요. 남자 기자 상대로 7연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역시 그 프로 기자원을 참가하면서 강자들과의 대국이 연속되면요. 실력이 상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스미레 양에게 특별히 일단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인지 일본 바둑계가 활기를 띠고 있고 나카무라 스미레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스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밀어왔지만 이거 끊어오는 것은요. 찔렀을 때 여기 못 끊어요. 축이죠. 아, 지금 축이네요. 네,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입고 나서 뚫어버리면은 타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것이 김은지 양의 수익기고 그것을 이제 간파한 박정환 구단은 다시금 이 한 점을 움직이면서 다시 어지러운 국면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변 쪽에서 백돌이 살아나간다면 흙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꼭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보신다면 지금 이렇게 두고 글쎄요. 백도 끊어갈지 먼저 이쪽을 밀거나 할지는 봐야겠지만 끊는다면 또 막고 있는 것과 그냥 있는 게 있어요. 뭐 가장 극단적인 걸 보죠. 이런 수상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빠른가. 이런 수익기도 빠르게 해내야 되거든요. 네, 이 형태가 되면은 흑이 잡히죠. 뒤로 메웠을 때. 네. 잡힙니다. 박정환 구단의 수익기고요. 그래서 그쪽을 막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도 당연히 이렇게 연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것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늘어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일단 두고 나서 막는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잡으면 젖히는 것이 있으니까요. 백도 이럴 때 두는 수법이 입구자죠. 이렇게 잡히고 흑은 이쪽을 틀어막으면서 네,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극변을 생략한 채 두었는데 예,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젖히고 호를 치겠다라는 생각일까요? 근데 이것은 약간 다른 게 이렇게 치받고 나서 틀어막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아, 백이 잡히는 형태인 거죠? 네, 이거는 백이 잡혀요. 막았을 때 그다음에 찝는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씹으려는 것 같죠? 네, 끊는 것은 끼워서 이것은 회돌이 축에 걸리죠. 네, 이게 바둑판이 움직이니까 마치 바둑돌도 움직여서 상당히 좀 역동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끊어 잡게 되면은 이어서 집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역시 박정환 구단의 수법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또 그나마 위안인 것이 이 그 과정에서 여기 틀어박으면서 이 뒤의 3-3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것은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아, 여기까지만 해두고 다시 중앙의 흑돌을 공격을 해봅니다. 네, 정말 발상이 너무나도 유연하네요. 하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자리는 뭐 엄청나게 큰 자리죠. 집으로 환산할 수 없이 큰 자리지만 먼저 압박을 하면서 지금 여기 잡으면은 이쪽을 뭐 크게 씌워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잡으면 너무 크잖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단 먼저 타개를 해라. 좀 더 괴롭히겠다라는 그런 공격인데 자체라도 상당한 급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연결을 하더라도 이게 또 막상 씌워가면요. 여기 듣는 것들이 있어서 이 탈출이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쪽 붙이는 탄력은 잡아버려요. 잡아버려서 사실상 한 집도 없이 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2단자 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리가 사실 급소 자리예요. 있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뭐 전혀 봐줄 기색이 없어요. 지금 한 수 한 수의 그 서슬퍼런 칼날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대국에 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주변에 소리가 들릴 텐데 이 바둑판 주변에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기의 흐름이 멈춘 것 같다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대국에 집중하는 두 기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은 좌변의 타기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좌변만 잘 타게 낸다면 김문재 양이 괜찮은 형세로 이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젖히는 선택을 했고 지금 젖히는 것 이 수는 좀 무리가 됩니다. 그거는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흑은 이제 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늘었고요. 여기서 백은 계속 밀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차단해서 혹시 이건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잡히면은 이것은 엄청난 단면국인데요. 김은재 양이 이 사활에서 기가 막히게 살려내는 수법을 발견할 수 있을지 또다시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네, 이번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김은재 어린이가 이 어려운 문제를 정답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네, 젖혔고요. 집 받는 데까지는 예정된 수순이 되겠습니다. 백이 최강으로 흑돌들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선수고 여기 선수가 되는데 이게 흑이 약점이 좀 노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집어가면 못 삽니다. 흑이 대위기인데요. 과연 흑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제1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자, 박정환 구단과 김은지 어린이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화성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네, 제1회 대통령배 전국 바둑대회 미래 정상 대결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김은지 아마의 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과연 끝 대마가 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김은지 양이 양호구죠. 호구로 치면서 탄력을 좀 구했고요. 이렇게까지 잡으러 갈 수도 있었으나 나오고 붙이는 뒷맛이 상당히 고약해서 박정환 군에 잠시 뜸을 들이고 패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패를 걸고 따내자 끊어가는 패감을 써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패감을 보시면 백은 이렇다 할 패감은 없어요. 이쪽에 연타 정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소를 해버리면은 연타를 당하더라도 여기 큰 자리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도면 타계가 잘 됐다. 근데 하나 있는 게 이제 있어요. 하나 있는 게. 있게 된다면 여기까지 굴복이 되면 참 좋아요. 아주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굴복이 안 되면은 하나 따먹었을 때 약간 좀 손실이 있습니다. 아, 박정환 구단은 패감을 써갔고요. 이거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딴에서 해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를 이제 살려주더라도 또 이제 이쪽을 따냄으로써 실리적 이득을 받고 나중에 여기 치는 것, 그리고 잡는 것 등을 이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아, 봤나요? 다음 패감을 쓸 수는 있죠. 근데 이런 패감은 꽤 악수라서 쓰기가 조금 두렵고요. 그렇다면 이 패감을 쓰겠다. 그런 생각일까요? 백이 이렇게 느는 게 좀 싫었나 봐요. 네. 여기 뭐 끝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한두 것도 없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패감을 쓸 때 이제 해소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끝내 패감 같은 거 써도 손을 돌릴 수 있죠? 네. 패감 백이 받아야겠죠? 네, 그 패감은 따낸다면 따내고 더 추궁하려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왜냐면 있는 것은 잡아서 간단하게 살죠. 네. 쳐야 되는데 이을 수도 있지만 뭐 끼우는 것, 여기 끊어서 패를 하고 요 패감 쓰는 것 그런 작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좌변에서의 사활 다시 한번 해답을 찾아내면서 김은지왕이 국면을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박정환 구단도 쉽게 쉽게 손이 못 나오고 있죠. 네, 여기서는 해소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위험에 처해 있던 흑 1단이 삶을 구하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네. 꽤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정답을 제시하면서 패를 만들었고 패를 이겨내면서 끝내 좌변을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대가를 이제 우아 쪽에서 백이 찾아야 하는데요. 워낙 크게 두터우니까 뭐 통렬하게 무언가를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활용을 통해서 우변 쪽으로 건너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이 양호구 치면 무난할까요? 네, 양호구를 치고요. 저 치고 여기서가 보통은 이 모양인데
또 치열하게 버티는 것이 지금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치받음으로써 모양은 좋지 않지만 갈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백이 잡힌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선수니까 잡힌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여기 선수로 해서 이쪽 공략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달리 넘어가는 수법은 있어요. 뭐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다 넘어가는 수법인데 늘었을 때 이렇게까지는 못 두거든요. 이것은 흙이 치받고 젖히고 하나 끊어두고요. 있는 걸 선수가 들어서 막으면 오히려 잡힙니다. 오히려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 점 주고 건너가는 거예요. 네, 건너가는 거 가능하죠. 아, 실전에는 치받았네요. 치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쪽 정도는 허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강력하게 막아간다면 날일자로 씌우는 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끊는 것은 집을 내서요. 잡혔고요. 건너붙여서 끊는 것도 이거는 바로 조여가서 안 되죠. 자, 이렇게 뒀어요. 분명 이렇게 끊으면 석점까지 취할 수가 있었으나 이 수는 뭔가 되게 약점 그리고 이렇게 끊는 약점 등을 좀 보겠다. 아. 그런 생각이고요. 네. 박정환 구단도 이제 막아가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이거 패거로 가면 어떡하죠? 따낼 때 이 패감이 있거든요. 아, 또 극적 바꿔치기인가요? 이렇게 실리적으로는 백이 많이 얻어냈으니까 그러네요. 이게 그렇게 변신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를 찔렀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형태예요. 찌른 이상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끼워버리면 여기까지 다 선수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쪽을 받아버리면 꽤 악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찔러가지고 이 거북등을 주는 것은 그게 너무 두터우니까요. 이거 역시 이게 좀 별로입니다. 자, 끼웠을 때 김은지 양은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끼어갈 텐데요. 네, 박정환 구단도 초읽기 1회를 사용하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끼움이 상당히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네. 좌하기 쪽에 패를 걸어가는 것을 노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어도 사실. 네, 이어도 뭔가 여기 받아야 되는데 때리는 게 또 가능했었거든요. 일단 끼우는 수 혹시 괜찮습니다. 일단 흙의 형태가 호리병이죠. 회돌이 당하면서 돌돌 뭉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렇게 돌이 뭉쳐버리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김은지 양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패를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백이 이렇게 처리가 중앙은 받아야죠. 받지 않는다면 끼어 있고 끊는 순간에 맞보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중앙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이 자체로 한수 가치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패를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일단 이 바둑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패감들, 악수지만 패감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흑이 역습을 간 상황인데요. 끊어간 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좌하계 쪽에서 패를 걸어야겠네요. 네, 패를 걸어갈 수 있어야만이 의미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을 어떻게 봤던 간에 흑에게는 패감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받는 것도 어찌 됐건 한 패는 나오니까요. 아, 막아버렸어요. 이거 교환을 안 했죠? 이 교환을 안 했다는 것은 나중에 느는 것도 엿보겠다.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수가 숨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은 것 자체는 중앙으로는 상당히 모양이 안 좋아요. 끊겼을 때 이곳까지 당하는 형태라서 상당히 안 좋지만 자충을 채운 의미가 있고. 네. 또 여기를 끊거나 하는 것이 급소라서 네, 이쪽 두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찬가지로 급소 자리가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지 양은 그쪽을 지금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하나 이어두고 있거나 이제 호구쳐두고 먼저 따내는 것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흑이 못 살아있죠? 여기 붙임을 당하면요. 네, 그래도 이 자리는 일단 끊는 자리가 상당한 급수였거든요. 네, 집으로도 크고요. 네, 이 자리 놓친 것은 김은지 양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끊었으면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결과가 네. 있었겠죠. 일단 백이 일단 행박이가 어렵잖아요. 끊었을 때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받는 자세가 너무 제격이라서. 이거 한번 더 밀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치는 게 있어요. 단수와 끼움이 맞보기죠. 따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끼워서 돌려버리고 됐다내면 다시 따야 되잖아요. 이것 따내면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수로 산 거죠, 흑이. 기가 막힌데요. 설령 이것을 못 따더라도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흑이 살아있습니다. 네. 역시 밀어갔습니다. 네, 따냈을 때 이제 끼우는 수가 등장할 것 같고요. 그냥 찝는 것은 백이 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자체로는 못 살아있어요. 단순하게 치고 나가도 못 살아있죠. 그냥 치받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있는다면은 딸 때 아까와 달리 굴복은 안 됩니다. 패싸움이 이어지는데 패싸움을 할 만하다. 네, 그런 생각. 인 것 같아요. 끼었으면 좀 더 감명했는데요. 네. 정은아 손을 빼버립니까? 넉점이 크지 않다라는 건가요? 네. 지금 어차피 살았으니까요. 네. 산돌이니까 이미 의미가 없다. 단순하게 끝내기다라고 보고 상당히 큰 자리죠. 이곳을 제압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달러 드렸는데 이게 어느 쪽이 좀 득을 봤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김은지 양이 상당히 잘 받아쳐냈어요. 확실히 요 몇 년 사이, 몇 년이라고 하기보다도 요 1년 사이에 바둑이 확실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제가 이제 연구생 사범을 했던 이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정말 어린이였죠.
이문지 양의 뭐 4학년, 3학년, 4학년 그때니까요. 그때 이제 하도 천재소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또 관심을 갖게 돼서 지켜봤었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당시의 실력은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해가 거듭되면서 지금의 오늘의 김은지를 보니 확실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박조한 구단과 두면서 떨릴 텐데. 네. 잘 두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돌의 흐름이라든지 선택 그런 것들이 전혀 떨지 않은 것을 네,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네. 패스하면 패스아웃, 반발이면 반발, 모든 것이 자신감 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의 형세는 되게 괜찮을 거예요. 아무래도 보신다면 10집, 20, 30, 56. 네, 지금 뭐 되게 확실히 괜찮아요. 괜찮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박정환 구단의 운영 능력이 워낙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김은지 양이 뭐 특별하게 못 둬서 나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나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다 큰 실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보니까 바둑이 저 있는 상대방이 그런 거죠. 좋은 거죠. 네. 아, 또 손 빼요. 또 손 뺍니다, 지금. 흙이 아예 치중 가서 잡으러 가는 거 안 됩니까? 패라는 거죠. 어차피 여기 따내면. 이거 굴복하는 순간에는 막아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곳에 흙이 치중하고 있을 때 박정환 구단은 바둑판을 엄청 넓게 보고 넓게 쓰고 있어요. 그것이 이런 독보적인 운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오게 만들잖아요. 자신의 선택에 뒤따라오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교환만으로도 이득인 것이고요. 네.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다르게 이제 끊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죠? 뭐 치받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는 치받을 수가 없었죠. 붙일 수가 없었죠. 끼우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끊어버리면 나갈 때 이렇게 끊는 수가 있어서요. 잡히죠. 네, 좌변에 대한 삭감을 시도하고 있고요. 김은장도 이제 지금의 유불리를 떠나서 상당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바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소를 해버리네요. 중앙에 끊는 것은 백입장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뭐 치 받아서 받건 지금은 돌이 미리 가 있으니까 뭐 한 점을 잡아서 받건 혹은 쌍립자리를 받건 위험한 돌이 아니고요. 흑의 고민은 여기를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수거든요. 못 살아있죠, 나가게 되면. 네. 선수면 상당히 큰 자리인데요. 네, 선수로 넉 점이 살아간다는 것은 실리적으로 아주 큰 자리다. 차후에 여기까지 있게 되면요. 다 옥집 되니까요. 집으로는 상당히 큰 자리인데 자꾸 이끌려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따라가고 이것도 따냈을 때 또 뒤로 가야 되면은 분명히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일단 끊어가면서 시비거리를 찾습니다. 반전을 노리는 거죠. 국면을 어지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앙 쪽 일단 끊어갑니다. 네, 단단하게 연결을 해두었고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 자리는 쌍방간의 급소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중앙 쪽 약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제 뭐 갈라가는 약점이 있죠. 왜냐면은 이곳이 선수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백이 들려다보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두 점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변을 좀 지우는 효과가 있고요. 살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이 한 점을 포기하는 것이죠. 네. 두 가지 모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 넓게 공격합니다. 네, 박정구단은 어차피 여기를 당장 결행해서 둘 필요 없다. 역시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붙여 살려나간다면 밀어붙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변이 좋아지죠. 네. 네, 김은지 양을 지도한 한 프로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역대급 낙간파다. 김은지 양. 역대급 낙간파요. 네, 낙간파다. 이렇게 상당한 낙간파다. 라는 얘기인데, 오늘 지금 장면에서의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덤이 없기 때문에. 네. 흙이 괜찮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지금 박정우단이 재차 지금 실리적인 수를 뒀는데요.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몸싸움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중앙이 이제 미생이거든요. 이 몸싸움 찬스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물러서 주면 그래도 흙의 모양이 좋아지는 것이고. 네. 계속 강하게 둔다면 이 중앙의 백돌, 백대매라는 인질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 놓고 한번 싸워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실리를 챙겨간다면 촐라지마을 좀 펼쳐두고 나서 이곳을 치면서 공격으로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승부를 걸어가는 것이죠. 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급소를 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달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를 늘더라도 단수가 이제 듣기 때문에 이런데 괜히 밀려버리면 백의 형태가 좋진 않아요. 네, 박정우단도 이제 받았는데요. 일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교환되면은 한 집도 없이 쫓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갑니까, 이제? 한 가지 이 교환의 단점은 이제 백이 간명하게 이렇게 치고 밀어서 연결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네, 이쪽 부분적인 득점은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이런 수들이 이제 듣게 되니까 약간의 이제 흑의 열붐도 노출되긴 하네요. 네. 여기 밀어갈 수가 없죠. 들여다보면 끊기니까요. 그러네요.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양쪽을 노리면서 공격 들어왔을 때 흑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승부를 걸어가느냐 붙여서 아니면 뭐 수비적인 선택을 하느냐. 아, 그것도 수비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백 입장에서도 이제 걱정거리는 좀 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집의 균형은 백 쪽이 유리한가요?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백 쪽이 유리하고요. 네, 이쪽을 계속 불려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죠. 단수가 또 너무 아파서 단수 맞고 이제 있게 되면은 이 형태가 정말 많이 불어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늘자니 자체로 당했고요. 조금만 치더라도 이 2단 젖힘이 상당히 통렬하게 느껴지네요. 오! 그쪽을 끊는 게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수는 이제 이렇게 비껴봤겠다. 네. 이 형태고 여기가 활용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쵸. 다시 한번 대기 형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재치 있었어요. 이쪽에 값어치를 축소시키고 다른 쪽에서 이제 이득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고급 스킬인데요. 네, 재치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 8, 10, 12, 14, 15, 20, 22, 23, 24, 25, 30, 32. 네, 시은 집중도가 확정 가고요. 10, 12, 14, 15, 20. 18. 네, 그러니까 확정가 싸움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백이 약간 앞서 있고요. 이쪽이 불어나는 것, 이쪽 백이 불어나는 것이 얼마만큼의 차이를 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흑이 더 불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불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조금 불릴 수 있죠. 미세한 바둑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흑은 중앙 쪽 흑 한 점 살리는 것을 계속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네, 계속 노리고 있죠. 미생이니까요. 네, 선수교환이죠. 박정환 구단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로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김은지양과 분명히 첫 대국일 텐데 이 어린 소녀의 이 수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 자신의 어릴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중국의 우이밍 선수가 2006년 11월생이고 김은지 선수가 2007년 5월생 일본의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2009년 3월생이거든요.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네. 앞으로 한중일 세 나라의 5개를 책임질 선수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세간의 평가로는 김은지 선수의 기량이 가장 낮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아, 뭐 김은지 양이 계속 나왔었죠. 오, 거기까지 갑니까? 이건 승부를 걸겠다는 건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젖혀둔 것이 그 트릭은 맞는데 네. 이 수익기죠. 끊는 것을 확실하게 선수로 해서 끊어가겠다라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이게 근데 치고 나가게 되면 이게 선수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선수면 되네요. 이게 선수면. 이렇게 끊어서. 아하. 근데 저거 선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따고 여기서 치는 것은 이쪽으로 있습니다. 네. 패하면서 패감 쓰면 되니까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쳐야 한다는 얘기인데 늘고 딸 때 팩감이 어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팩감이 백이 이런 데 들여다보는 거 이거 들여다보는 것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나 박정환 구단은 조금 더 고급진 스킬도 한번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이것은 여기에다 이수가 있어요. 그쪽을 받아야 된다면 이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찌르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거 막아서 끊는 것은 나갈 수 있었거든요.
연결인데 아, 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석점이 잡힌다면 그대로 바둑은 끝이 납니다. 네, 들어가죠. 네, 이것은 잡히는 그림인데요. 수상전 안 되나요? 수상전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몇 발자국 못 나갈 것 같거든요. 이게 나가 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요, 그럼 못 나갔어요. 자체로는 좀 힘든 거죠. 네, 자체 수상자만 보죠. 뒤도 비어 있어서 네, 수상자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백의 둔수가 결정타로 보입니다. 하려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밀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데 더 밀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된다고 보고 한번 보죠. 붙여갔을 때 네,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거의 마지막 승부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여기 관계도 일단 있고요. 아슬아슬하게 흙이 잡힐까요? 네. 여기 관계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되게 끊어둘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타이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수 더 투자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관계가 없다면 또 단수치고 잡아서 이거는 수상전이 가능합니다. 네. 시전을 보시죠. 그러나 이쪽 관계 때문에 흙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수 부족한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딱 한 수인가요? 네, 한 수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한데요. 자, 일단 흙이 중앙 쪽 밀어가야겠죠? 네, 여기는 밀어야 돼요. 일단은 수상전을 하려면요. 아, 그곳을 밀어야만 일단 조금이라도 수를 늘리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밀었더라면 어땠을까 궁금했는데요. 이거는 흙의 수가 많이 없죠. 네, 이거는 최소한 수의 그러니까 이쪽 관계 없이도 한 수가 부족하고요. 관계까지 치면은 네, 두 수까지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밀었으면은 딱 한 수 차이로 백이 이기는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백이 좀 알기 쉬워졌어요. 네, 갈 데가 없거든요. 수가 안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지만 수가 안 늘어납니다. 사실 김은지 선수가 입단권이 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아쉽게 입단대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네. 하지만 2020년 1월 4일부터 또 여자 입단대회가 시작됩니다. 뭐 얼마 전에 사실 연구생 이제 여자 입단대회가 있었으나 아쉽게 이제 안 됐고요. 입단을 못했죠. 그때 이제 정유진 양이 입단에 성공을 했고 내년 1월에는 이제 3명을 뽑습니다. 한 번에 대해서 3명을 뽑는 거죠? 네, 3명을 뽑는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하다라고는 볼 수 있겠어요. 네. 만약에 입단하게 된다면 초등학생 신분으로 아주 오랜만에 프로기사가 탄생하게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김지영도 지금은 잡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잡힌 것은 이들 잡힌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백의 집이 다 번져버렸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 내용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박정우단이 누굽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기사를 상대로 이 정도의 그 합을 맞췄다. 그리고 이런 붙인 수라든지 그리고 여기 뭐 씌어간 수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좋은 수법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땐 역시 바둑계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영구생 리그 1위이기도 하고요. 가장 유력한 여자 있던데 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D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D도 안 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형태잖아요. 들어갈 수 있으면 B인데 네. 여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 때문에. 그러네요. 하고 둬야 돼서 이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기만 했지 얻어낸 것이 이제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수익기 싸움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네, 걱정하는 구단이 그것도 확실하게 이제 더 추궁을 하네요. 있는다면 치고 나오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끊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 형태가 재밌는데 찔러가면요. 보통 이게 잡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형태에서 100의 맥점은 이렇게 뛰는 수에 있습니다. 아, 바로 막지 않고 한 칸 뛰는 게 좋네요. 네, 이렇게 뛰어서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안 잡네요. 알기 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이렇게 입고 나서 딸 때 후습 뽑는 게 싫어서 이렇게 입게 하고 선수 잡고 어디 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손을 못 돌리는 게 이렇게 끊기거든요. 살릴 때 네, 잡히니까요. 네, 박정환 구단은 여기가 상당히 큰 자리다. 가고 싶은 자리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젖히는 교환의 의미가 있는 게 보시면 늘고 젖혀 있는 게 선수였어요, 여기. 장문이니까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흙의 권리로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젖혀 두었기 때문에 흙이 두더라도 후수 끝내기가 됐어요. 아, 그러네요. 반반 권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네. 네, 끝내기에서도 아주 정교하게 수순을 보여주면서 뭔가 한 수라도 더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원래 이 정도 이제 승부가 결정된 상황에서는 쉽게 쉽게 빠르게 뭐 좀 속된 말로 대충대충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박정하고자는 그것이 아니라 김은지에게 나에게 최선의 한 수 한 수를 끝까지 알려주겠다. 그런 자세로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김은지 어린이에게는 이 바둑이 평생 기억에 남을 바둑이거든요. 아, 그럼요. 제가 오죽했으면 6학년 때 몇 년 전입니까? 그러네요. 그 당시 기억 그리고 그 느낌을 아직까지도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네. 분명 이창호 그 당시에 사범님이 바둑을 보였을 때는 정말 정갈하고 뭔가 안정감 있고 착하게 두는 바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6학년 때 그때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이런 대마가 될 네. 수도 있구나. 아니 대마는 안 잡아오르실 줄 알았는데 대마를 잡으면서 네. 몽땅 잡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여주나요? 이것까지 보여주면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이 안 잡히거든요. 이게 막는 수가 있어서 그쪽은 막는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흑 입장에서 대책이 없긴 해요. 뒤로 물러나자니 당했고 네. 상당히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해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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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마흔, 마흔, 서른, 쉰. 예순집이 조금 넘어가고요.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약 네. 15집 정도 차이가 벌어진 상태고 한 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수순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처음 대통령배가 열리게 되었는데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바둑 애호가라고 해요. 네. 또 바둑 실력이 프로기사에게 넉 점을 버틸 정도로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넉 점이면은 정말 상당한 기록자인데요. 네, 아마 4단에 준하는 기록인데요. 네. 대학생 때 월간 바둑을 정기 구독하면서 기부를 놓아보곤 했다 합니다. 아, 그 월간 바둑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기사는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일화가 무인도 여행 갔을 때 낮에는 낚시를 하고요. 밤에는 텐트 안에서 네. 어두우니까 등산용 헤드랜턴을 쓰고 대국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둑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나 봐요. 네, 그 당시에는 또 불이 잘 안 들어오는 데가 많으니까 뭐 촛불 저 어렸을 때도 촛불 켜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막 네. 정전이 자주 돼서. 아,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정전이 안 일어나네요. 네. 랜턴을 손전등 이런 것들이 좀 필수품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뭐 다 핸드폰이 손전등이 있으니까. 네. 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정유진 선수가 입단을 했는데요. 네. 2006년생 한국에서 가장 어린 프로기사입니다. 네. 원래는 그 타이틀을 이제 2005년생 남자 기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죠. 뭐 한우진, 정우진, 뭐 최은규, 유창주 이런 어린 기사들이 막내였는데 이제 새로운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네. 만약 2020년 1월에 김은지 어린이가 입단하게 된다면 또 그 타이틀이 넘어가게 되겠어요. 네. 김은지 어린이는 2007년생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의 어린 나이고요. 네, 지금 끝까지 이제 우상기 이단도침을 보여주면서 버티고 있고요. 흙이 폐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지금은 아래로 치면 이제 폐가 납니다. 박정환 구단은 이제 뒤로 물러서더라도 하나 끊어놓는 교환이 악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폐를 결행을 하고 있고요. 악수패라도 써준다면 바로 물러나서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비록 이 바둑은 100의 승리로 끝이 나겠지만 저는 작년에 지지옥션배 아마영신대항전 특별대국에서 김정호 칠단과의 김은지 선수의 그 대국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실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요. 연구생 활동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실력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흡수력이 다르잖아요. 흡수력이. 이 공부를 했을 때 습득하는 능력이 지금은 아주 탁월할 때라서 느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프로가 되면은 더 빨리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더 강한 기사들과 대국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박정환 신진석 등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고요. 어린 나이 입단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최정구단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 바둑계뿐만 아니라 남자 바둑계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는데 김은지 네. 어린이에게 또 그런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뭐 사실 최정 구단의 어릴 때 모습과 흡사합니다. 뭐 심지어는 조금 더 빠른 케이스죠. 더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넘어설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올해죠. 최전구단의 그 전성기이기 때문에 이 전성기를 과연 누가 막을 것인가. 아까 이제 각국에 이제 어린 소녀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소녀들이 그 전성기 시대를 끝낼 수 있는가도 바둑팬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또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은 최전구단의 동무대인데요. 과연 누가 그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이창호 구단 전성기를 이제 이세돌 구단에게 넘겨줬듯이 이제 어떤 차세대 주자가 바톤을 받을 것이냐. 근데 어떻게 되면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루이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 집권했잖아요. 넘겨줄 사람이 오랫동안 없었죠. 네, 정말 장기 집권을 했으니까. 워낙 대기사라서요. 네, 뭐 최전 구단도 뭐 좀 넘겨줄 생각 없겠죠. 뭐 향후 10년간은 내 천하다 지금.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고요. 뭐 말이 그렇지 아직 최전 구단이 지금 24시잖아요 지금. 네. 그러고 보니 참 어린 나이인데요. 네. 자, 뭐 어쩌면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끝낸 또 김은지 양은 평소에 활발하고 당찬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빨리 입단해서 세계 여자 바둑 1인자가 되고 싶다고 했답니다. 네, 뭐 그 정도의 부분은 사실 충분히 가질만 하죠. 그리고 프로기사가 되려면 그 정도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네. 입단의 문이 사실 좁기도 하지만 실력 발휘를 잘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 실력은 분명히 있지만 이상하게 입단 대회와는 연이 좀 닿지 않는 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긴장감이겠죠. 부담감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떨쳐낸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김은지 양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거는 기대가 워낙 크잖아요. 네. 늘 부담이 됐을 텐데요. 이제 곧 있을 입단대에서는 과연 입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네. 기운 자리. 네. 아프죠. 끝는 건 양단수니까요. 네, 박정우단의 정말 끝내기 실력이란. 보고 또 봐도 잘 주네요. 여기 다 끊어두니까, 그렇죠? 근데 안 끊어둬도 됐었네요. 어차피 후에 끊어도 되는 거긴 했네요. 근데 뭔가 좀 네,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딱 봤을 때. 아파요. 나중에 여기까지. 이것도 대책 없네요, 여기 당에도. 일단 하나 이어둘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받아야 되니까요. 아, 이거 차이가 뭐 점점 벌어졌겠습니다. 끝내기에서 또 박정환 구단이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어쩌면 나중에 이렇게 끊는 게 되길 수도 있겠네요. 양보해 줬더라도. 이 기산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흙이 한 집 줄었고, 대신 따는 게 있으니까 흑집은 갔고요. 백집은 여기가 이제 한 집 났고 똑같네요. 있는 것과 흑에게 따냄을 당해서 그게 나중에 찝어가는 그림이 계산상으로 똑같습니다. 네. 일본의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이제 입단을 하면서 굉장히 깜찍한 외모 그리고
또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인기가 정말 높거든요. 네.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우습을 한 인형까지 등장을 했고요. 또 이름을 딴 바둑돌도 판매를 하고요. 네, 뭐 일본 기업에서 그런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본 바둑이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천재 소녀의 등장으로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 쇼기가 그렇거든요. 일본의 한 어린 남자아이가 네. 어떻게 보면 대성을 하면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런 것을 좀 기대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바둑 인구가 늘려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가 필요하잖아요. 네. 스타 마케팅이죠. 네. 스타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위에서의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흔히 말해서 뭐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도 노력을 하지만, 네. 뭐, 바둑계도 이제 그런 스타 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있죠. 네. 일본 장기계 후지 소타 프로인가요? 네.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성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일본 장기구가 늘었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네, 분명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박정환 구단이 저는 마케팅만 잘하면 네. 여성 바둑 인구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키면 키, 외모도 훤칠하고. 대신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를 잘 꼬실 수 있는 말을 좀 못하죠. 너무 착해서 박정환 구단이 바둑에 전념하기 위해서 연애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매스컴에 박정환 구단이 좀 자주 드러나면 저는 바둑 인구가 특히 여성 바둑 인구가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김희석 구단이 꽃미남으로 유명한데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박주환 구단은 아직 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결혼해서 바둑계에 손실을 끼친 건가요, 맨요? 손실이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정도겠죠? 네. 아무래도 약간. 이거 뭐 패를 하겠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 같네요. 이게 네. 뭐냐 보시면요. 애매한 게 하나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여기에 쳤을 때, 이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밀고 들어가는 게 생기네요. 아, 혹시 받아야 되나요? 네, 이 형태 되면은 이제 끊기면 수가 나기 때문에, 오, 걸리죠. 그러네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이쪽으로 처리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백돌이 이곳을 지켰기 때문에, 촉수에 안 걸립니다. 그러네요. 와, 거기까지 생각하기 힘들었는데. 네, 이러고 뭐큰 자리. 네, 여기도 크네요. 이 자리 혹은 뭐이 자리를 갈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두더라도 똑같은 건가요? 100에 두면은 이렇게도 굴복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반발을 이제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흙이 이렇게 끊어가는 것과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아 던졌네요. 네, 집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비록 오늘 결과는 패하긴 했지만 오늘 재기발랄한 수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특히 뭐 초반 하변 씌어가는 수 그리고 위기의 좌변을 타개하는 그런 과정 또 우변에서의 붙여가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펼치는 등 김은장이 비록 패했지만
본인이 성장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한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래 정상 대결은 박정환 구단이 불계승을 거둡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가르침을 선사했네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어준 박정환 구단의 뭐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지도대국이었고 네. 쌍방간에 서로를 좀 많이 배려하고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아름다운 시간 함께했고요.